322페이지 세주 묘품 제5번 화엄해상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40 보현보살의 덕법과 개송 1 덕법 부처 보현보살 마하설은 이 부사의 해탈문 방편례하며 인열에 공덕해니라. 다시 또 보현보살 마하설은 불가사의한 해탈문의 방편바다에 들어갔으며 열애의 공덕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화엄해상의 이제 그 청법 대중 가운데 2권, 3권, 이제 4권까지는 이생중의 잠유 제신인 우리가 39부 이제 신중들의 덕법과 개송을 이제 받겠습니다. 즉 이제 대자재천왕에서 집 건강신까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5권은 이제 보살 대중으로서 동생중인 이제 그 보현보살과 또 십보보살과 12명 보살들이 이제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현보살은 일체 법문을 얻은 것을 이제 밝혔고 또 동명보살은 각각 한 가지 법문을 얻은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명 보살은 각각 한 가지 법문을 얻은 것을 밝혔고 이 셋 모두가 각각 덕법과 이제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이 일체 법문을 얻은 것을 밝힌 것 중에는 첫 구절은 법문에 들어간 곳을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하였고 또 신문은 개별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가사의한 해탈문의 방편인 방편바다라는 것은 그 이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밝혔고 또 그 위치는 그 언어의 이제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끊어졌다는 어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이와 같은 방편의 바다에 이제 들어갔으며 또한 열의 공덕 바다에 들어간 이제 보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현보살은 진실로 무수한 보살들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이제 보살입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을 왜 이같이 이제 중요하게 드러냈는가 이제 하면은 부처님의 어떤 실천인가 모든 보살들의 실천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보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이제 결론은 보현보살과 같은 실천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현보살에게만 10개의 해탈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보현보살이 해탈문을 얻은 것을 보겠습니다. 소위 유 해탈문하니 명 음정일체 불국토하야 조복중생하야 영국영출린이라. 이른바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고 중생들을 조복해서 생사에서 끝까지 벗어나게 함이니라. 일체 그 부처님의 국토란 사람들이 그 사는 모든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구석구석까지 모두 이제 청정하게 장엄하여야 하고 또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부정과 또 부패와 사기와 뭐 협박, 폭력 등 일체 악이 다 소멸된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또 중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조복하고 교화를 잘 해서 모든 중생들의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일이라고 밝혀나는 것입니다. 유해탈문하니 명보예 일체 열애소하야 수구족 공덕경견이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열의 처서에 널리 나아가서 공덕의 경계를 닦아서 구족하게 함이니라. 보현보살의 이 해탈문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또 모든 존재가 그대로 열의 이제 본 모습이라고 이해하여 공양과 공경과 찬탄과 존중을 통해 가지고 온갖 공덕을 남김없이 다 닦아 구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 해탈문하니 명 안립 일체 보살 지 제 대원해하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살의 지와 모든 큰 성원의 바다를 안치해서 세움이니라. 보현 그 보살은 사람 사람의 이제 진여 자성은 말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계지만 또 중생들에게 그와 같은 경계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이제 위하여 온갖 방편으로 보살의 수행 계의와 또 수행 명칭과 서원을 가설로 이제 나열하여서 나타낸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교학이 복잡하게 이제 발달한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 해탈문하니 명 보현 법계 미진수 무량신이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의 먼지수와 같은 한량없는 몸을 널리 나타내미니라. 보현보살 이제 행운품에서는 이런 어떤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세계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을 일으켜서 눈앞에서 이제 부처님을 본듯이 받들고 또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또 밝혀놨습니다. 또 이제 낱낱 부처님께 이를 다 말할 수 없이 또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께 두 절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유 해탈문하니 명 연설 변 일체 국도한 불가사의 수차별명이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국토에 두려워하는 불가사의한 수에 차별된 이름을 연설함이니라. 중생들이 사는 국토가 각각 이제 차별함으로 공경하는 어떤 열에도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의를 따라서 열의 이름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익을 이루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명호품에는 한량없는 열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이렇게 차별을 이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환경이 틀리고 미국이라 하는 나라도 환경이 틀리고 다 각각 나라에마다 다 이제 모든 것이 차별이 되고 우리 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되고 또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과 차별이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또 차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 차별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 해탈문하니 명 일체 미진 중에 실현 무변 제 보살 신통 경계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먼지 속에 거지 없는 모든 보살의 신통 경계를 다 나타냄이니라. 보현보살은 일체 그 먼지 하나하나마다 끝없는 많은 보살의 신통 묘용을 다 나타내는 해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법성계에 인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계시 이제 이런 그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티끌 가운데 시방 세계를 다 머금어 있고 또 모든 티끌 역시 그와 같다. 그렇게 이제 말해놓은 거하고 우리의 이제 이 문장하고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유해탈문하니 명일념 중에 현삼세급 승계산이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한순간에 삼세급 동안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를 나타내미니라.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경지에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원용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한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겁에서 성주 개공하는 일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성주 개공. 그러니까 과거에도 성주 개공이 있었고 현재도 성주 개공이 있고 미래에도 성주 개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주 개공은 여러분들 뭐 몇 번 말씀해 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일정한 수준 머무르고 머물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서서히 이제 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식이 된다든지 어떤 무너지기 시작하고 끝내는 이제 그것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주개공이 있고 생주이멸이 있고 또 생로병사가 있고 추나추등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도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늙고 늙으면은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지구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다 밝혀지는 것이고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라 하는 땅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땅덩어리 어떤 인연으로 해서 생명이 생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구한 이제 세월을 흘러나왔는데 이 지구도 어느 정도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으로 돌아가면은 이 지구라 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유해탈문하니 명시현 일체 보살 제근해가 각 입자 경계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살들의 모든 근해 바다가 각각 자신의 경계에 들어감을 나타내 보임이니라. 청량 스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보살의 근해 바다란 비록 본다 하고 넓고 많지만 다만 자신이 아는 경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찌 부처님의 무변한 법을 청량하겠는가? 앞에서의 대중들은 부처님의 덕을 청량하지 못하지만 보현보살은 이와 같은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유해탈문하니 명명이 신통력으로 화현 종종신하야 변무변 법계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능이 신통의 힘으로서 각가지 몸을 변화하여 나타내서 거지 없는 경계에 두루함이니라. 보현보살이 이제 얻은 해탈의 경지로서 여래의 몸은 그 본체가 허공과 같고 또 작용은 법계의 두루함을 밝힌 그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유해탈문하니 명현시일체보살의 수행법차제문으로 입일체지광대방편이니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살들의 수행하는 법과 차례의 문을 나타내 보여서
일체 지혜의 넓고 큰 방편에 들어감이니라. 우리 이제 불교는 어떤 수행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그 순서와 또 차례도 복잡하기가 이럴 때가 이제 없고요. 또 어떤 종교 또 어떤 철학이 우리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하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이제 수성한 것입니다. 그 모든 수행들은 그러나 이제 그 수행들은 오직 하나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일체 이제 지혜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어떤 밝은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지혜를 터득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한 어떤 방편들을 모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널 때는 이제 뗏목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단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것 하면은 그 뗏목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뗏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수행도 그렇게 어떤 우리가 성취를 하는 것 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걸 해왔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모든 게 방편이거든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든 방편을 다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